안녕하세요. 레슬리 워터필드의 전민호입니다. 또 정말 오래간만에 브이로그를 합니다. 요즘에 막 FC를 새로 막 바꾸고, 그 다음에 픽스 사용하던 것들도 같이 레이트 값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이제 뭐 사실 그 제가 키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키스가 가지고 있는 참 매력적인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다른 FC에서 느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한 5개월?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사실 그 F3와 F4의 차이를 사실 감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왜 F4를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약간 그 느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건지, 약간 막 부드럽다라는 것도 어떤 것들이 부드러운지, 사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의 제반 조건들이 좀 있는데, 사실 기체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3 비교할 수 있는 F3 뭐 FC를 사용한 기체와 F4를 사용한 기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드웨어는 다 동등하게 한 다음에 PID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한 상태.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해졌죠. 이제 3개월 전에 약간 아리까리했던, 헷갈렸던 부분이 뭔가 틀리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제 좀 확실히 알았던 게, 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F3는 사실 이제 이론상 그렇잖아요. 뭐 칩셋도 처리 속도가 두 배 가까이 뭐 빨라졌다라고 하고, 뭐 자이로도 더 좋아졌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F4가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뽑아내는 데는 확실히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의 움직임은 사실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기감, 만약에 턴을 뭐 오른쪽으로 턴을 할 때나, 뭐 그래 예를 들어서 루프를 한다고 봤을 때 F3가 루프를 하는 이 꼭지점까지 올라가는데 10등분으로 만약에 이 세그먼트를 나눈다면, 이 곡선을 이 곡선을 10등급 10단계로 서브 디바이드를 했어요. 근데 F4는 두 배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전 정확한 건 잘 모르니까. 이게 20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10단계를 가는 애라 좀 더 세밀하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게 뭐 부드럽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시네매틱 플라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죠. 유영 하시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성향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빠릿하게 땡기면서 팍팍 꺾으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트릭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F3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뭐 FC도 어떤,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키스 FC를 참 좋아하는데, 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그 어디죠? 하비킹에서 이 키스 V1을 14불에 풀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F3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14불에 16,000원 정도에 사재기를 했죠, 저도.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가 뭐 두 배, 세 배. 요즘에 뭐 웬만한 FC는 뭐 일단 5만원대거든요 다. OSD 달려있고 뭐 해가지고 OSD 하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OSD도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OSD를 쓰면은 좋은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팅을 이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세팅을 막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정보값들을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상.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필요한 거는 볼티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볼티지 뭐 그게 안 맞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0.1 캘리를 해야 되는데 캘리도 안 해요. 그냥 얘는 뭐 원래 0.2V 정도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기능 다 필요 없거든요. OSD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비행하는 데만, 아크로 레이트 비행을 하는 데만 제대로 나온다면 사실 전 상관이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기능들, 저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저처럼 그 OSD를 다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OSD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비행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얼마만큼 날랐느냐에 대한 비행 시간, 그쵸? 네, 파워 온 시간. 사실 파워 온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건 플라이트 타이밍이 필요하긴 한데, 뭐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내가 배터리 넣고 이륙할 때 시간을 보고 하면 사실 몇 초 정도, 몇 분 정도 날렸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거기에 볼티지 나오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키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필요한 기능이 그닥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계속 키스를 고집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비행성이지만 두 번째나 뭐 세 번째 이유 정도는 보면은 사실 그 이상 기능이 저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테스트했던 FC가 아이콘 F4 미니 FC하고 그 다음에 RF 그죠 리볼트 레이스 플라이트 1인가요? 이제는 레이스 플라이트 1 리볼트 V3 이것도 OSD 없는 버전이죠. 그거 그 다음에 키스, 이 세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 스타일은 RF는 아닌 것 같아요. 신모드가 이제 워낙 이제 아는 형님이 칭찬을 하셔서 했는데, 이게 약간 묘하게 그 신모드가 왜 신모드인지는 명확할 것 같아요. 이름하고 똑같아요. 시뮬레이터에서 나는 비행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한테는 이질감이죠. 굉장히 큰 이질감인 것 같아요. 근데 시뮬레이터를 계속 돌리시던 분들,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레이스 플라이트의 신모드는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베이스가 필드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안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한 거죠. 이상하다. 뭔가 공기의 뭐 중력과 이런 부분도 약간 이상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신 분한테는 RF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빠릿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땡길 수는 있는데 사실 약간 좀 물렁해요. 약간 물컹물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제 기준에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건 손으로 뭐 IC 레이트나 커브나 뭐 엑스포 이런 것들로 잡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걸로 잡는 느낌 말고 또 그 PID와 그 다음에 필터 뭐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비행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콘 F4 미니에 이제 버터플라이트를 올린 건데, 원래 베타를 올리려다가 사실 제가 베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일단 처음에 베타를 딱 깔고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 쓰는 것들이 기능이 거의 95%인 것 같아요. 나머지 5% 쓰려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데 너무 좀 그랬죠. 근데 사실 버터플라이트도 사실 베타플라이트나 크림플라이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호감은 아니긴 한데, 일단 버터플라이트로 날리는 비행 영상들을 좀 보니까 약간 평도 그렇고 약간 좀 빠릿한 움직임이나 약간 그런 제가 원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버터를 올리고 세팅을 했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 키스와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키스와 비교를 했을 때 키스의 제가 원하는 그 움직임에
한 70, 80%, 70% 정도 오는 것 같아요. PID와 PID 알고리즘과 이런 필터에 의한 움직임들이. 그리고 나머지 레이트 값들로 인해서 만드는 게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한 5%에서 10%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해서 한 80%까지 근접했는데, 나머지 이제 20%를 키스와 똑같이 하려면 이제 그건 이제 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인데, 저는 키스와 똑같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키스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키스의 단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키스인데, 그럼 키스는 어땠느냐, 다른 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뭔가 기계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이죠, 머신. 진짜 이게 되게 자로 잰 듯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매력이긴 한데, 그게 또 단점이에요. 자로 재지만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잘 튜닝을 하면은 그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장 느끼냐면 일반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뭐 플립을 하고 뭐 무빙을 팍 꺾은 다음에 부드럽게 가는 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콤보 동작 같은 걸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콤보 동작에서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짧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초, 뭐 0.1초 미만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키스가 약간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손으로 잡기가 너무 애매할 정도로 되게 미묘하지만, 그 덜컹거림이나 그 약간 끊어짐이 나중에는,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딱딱해? 막 이런. 사람이 말이야 좀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야지. 근데 자꾸 너무 딱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 얘는 정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만들었던 F3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기술로는 안드로메다예요. 진짜 우주의 기술이죠. 근데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었는데, 4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써먹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4년이 되니 아, 이제 좀 뭔가 아쉽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키스를 쓴게 3년이 됐으니까, 3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그럼 과연 이제 누가 대를 이어 나가야 되느냐. 근데 키스 V2가 있는데, V2를 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 기준은 명확해요. 옛날에는 어렸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게 나오면 뭐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거요. 아, 쟤는 그럼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뽑아내 줄수 있을까가 기준이거든요. 저 좋은 걸 쓰니까 내뭐 비행이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옛날에, 지금은 아, 쟤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움직임을 표현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럼 이제 레퍼런스 자료들, 영상들 보고, 근데 잘하는 분들이 쓰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손에 얼마만큼 빠르고 얼마만큼 정확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충의 레이트 수치들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들을 배제하고 났을 때그 기체, 그 FC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정제된 움직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약간 가능성이 있겠다, 막 이런 싶은 애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는 거고, 이게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키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FC를 뽑는다면, 일단 F4 기반에서는, 사실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컨피규레이터에 의해서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칩셋 거의 똑같고요. F4 자이로도 거의 다 똑같고요. 이제 뭐
소소한 뭐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베타를 올린다든지 버터를 올린다든지 하면은 성향이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요. 키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F4에 버터를 올리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가 하나 있죠. 헬리오 스프링 FC 거기에 버터를 물렸을 때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이 키스를 쓰다가 베타를 또 쓰다가 헬리오로 바뀐 다음에 엄청나게 와 정말 제가 보면서 놀랄 정도로 와 굉장히 정확한 움직임과 이런 것들 뽑아내는 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실 그렇게 바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키스에서만 좀볼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탁탁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더 해보겠지만 그때는 아마 헬리오 스프링에 버터를 올려서 듀얼 자이로 뭐 펌이 또 있더라고요. 걔는 또 따로 펌을 두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그냥 뭐 옴니버스 F4일 수도 있고 아이콘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F4 FC에 버터를 올려서 세팅을 하면은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실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세팅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뭐 베타가 됐든 뭐 클린 플라이트가 됐든 뭐든 간에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사실 좀 선구자처럼 나서서 된 것들 5인치 기체나 뭐 2인치 기체 이런 PID 같은 것도 좀 공개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오픈돼서 서로 좀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PID를 공개를 못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어떻게 또 어렵게 구해서 이제 열어보면 뭐냐면 자기 PID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PID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파일럿들이나 PID 쉐어링 사이트나 이런 데 올려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약간 뭐 수정하고 그냥 뭐 내가 세팅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약간 미묘한 차이를 바꿈에 의해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올라오는 PID 중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PID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정적이다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안정적인 건데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서 세팅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값은 그냥 허용치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고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한번 PID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게 진짜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드론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뭐, PID 같은 거나, 뭐, 레이, 뭐, 이런 거 뭐, 가져다가 달라고 그래서 써요. 근데 쓰면, 썼다고 말좀 하세요, 좀.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한 거 아닐 수 있는데,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날, 며칠을, 그거 잡기 위해서,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면 못해요, 대부분. 그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고생하면서 잡아놓으신 분들이 공유를 하면은, 고맙다라는 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텃세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기가 영상을 올릴 때나 이런 거 써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항상 제 키스 PID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100%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쟈니 PID가 베이스다. 사실 쟈니 PID를 그대로 쓰셔도 저는 거의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 저는 튜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키스에서 쟈니 PID는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요.
5인치기체로는 거의 대 퍼펙트해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필터예요. 노치 필터나 뭐 어댑티브 필터를 킬 거냐 끌 거냐, LPF 필터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또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밝히고 자기가 수정을 했다. 그래서 외국의 뭐 이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베이스로 뭐 만들었다, 싱키버스 이런 데 보면 써 있잖아요. 거기 누가 올린 데이터를 베이스로 내가 모디파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게 옳은 거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공개를 해요. 그렇게 공유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번 공유를 했는데 뭐 사람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썼나봐.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요. 왜 반응이 없어야 되죠? 올리면 고맙다고 해야 되고 한번 써보는 거고, 써봤으면 써봤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다고, 아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 그 사람도 개선을 하고 뭔가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뭔가 조용히 쓰고 그러면 올리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안 올리게 되고 그냥 혼자 하게 돼요.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고마워 할 건 고마워하고 함께 즐길 건 즐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비행보다는 이런 약간 주저리 뭐 FC에 가는 얘기나 이런 PID 세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원래 사실 오늘 스티캠 찍으려고 했는데 처음 얘기가 그걸로 빠지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비행 못하겠네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예,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스티캠으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